여러분, 지난 12월 1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누구 생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공휴일도 아니지만 해마다 12월 10일은 인권의 날입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세계인권선언일입니다. 이것은 1948년 12월 10일에 열린 유엔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것을 기념해서 해마다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지킵니다. 그런데 그 인권의 날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과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그런 날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인권에 관한 모든 그 출발점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권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잘 알고 이 인권이 무엇이며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있고 실천이 있어야지만 이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12월 첫 주일 또는 둘째 주일을 인권주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별히 한국에서는 4.16 인권선언 제정특별위원회가 몇 년 전에 작년에부터 발족해서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이라는 것을 12월 10일을 기점으로 해서 발표했습니다. 13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4월 16일이 무슨 날인지 기억하십니까? 무슨 날입니까? 우리나라에 절대로 잊지 못할 날인데 4.19, 5.16, 8.15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4월 16일은 세월호가 침몰해서 온 백성들이 눈 번이 뜨고 보는데 전원 구조했다는 오보가 나고 그러고 나서 배 밖으로 뛰쳐나와서 물에 뛰어내린 사람 빼고는 그 안에 있던 304명의 사람들이 내 동족이 속절없이 수장당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그날이 4월 16일입니다. 그래서 4월 16, 그 4.16 인권선언 제정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세월호 사건에 내 자식이, 내 형제가, 내 부모가 죽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까맣게 잊어먹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4.16 인권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4.16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월 16일에 그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도 전혀 우리 한국 사회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이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한국은 이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의장국이 됩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인권 상황은 갈수록 뒷걸음질 치고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 인권 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더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까닭은 우리 국민들이 속았든 어리석었든 간에 이명박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뽑았기 때문에 이런 인권이 후퇴하는 상황을 속절없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이유도 크지만 더 큰 이유는 한국 교회가 인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이, 크리스천들이 이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앞장서야 되는 사람들인데도 인권을 신장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앞장서기는커녕 오히려 인권의 걸림돌이 되고 또 인권을 탄압하는
정부의 한편이 되어서 이런 헬조선을 만드는 일에 일조하고 있는 것, 이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 어느 시대, 어느 상황,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은, 아무도 그 인간을 어리다고 해서, 여자라고 해서, 장애인이라고 해서, 또는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힘이 없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차별하거나 천대할 수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걸작품인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힘 있는 자, 돈 많은 자, 권력 있는 자, 많이 배운 자, 그런 사람들이 힘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여러 가지로 사회의 약자층들을 짓밟으면서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또 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런 비참한 정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왜 인권을 우리가 교회에서 생각해야 하느냐 하면은, 이 인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를 힘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교회 생활 속에서 참다운 인권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걸작품인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더 교육되고 훈련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이 인권의 사각지대가 되고 교회 안에 인권이 더 침해당하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해서 인권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인권을 말하려면 우리 먼저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가 굳이 말하자면 신권, 이것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아울러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때에만이 올바른 인권 보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된 인권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왜 만드셨는지,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만 참된 인간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휴머니스트들, 무신론자들, 사회주의자들,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단지 인간이 다른 만물보다도 더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논리에 의해서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지만 그것에는 참다운 인권을 알 수도 또 보장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그 일문답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제일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이야말로 참다운 인간됨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담임 목사라든지 그 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거나
돈이, 권력이, 교회 건물이, 사업이 하나님보다 더 영광을 받는다면 그것은 참다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만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분 말고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년에 한 번 있는 인권 선언일, 그 인권 주간 그때만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자신을 낮추셔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난주일에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노예의 자리에서 모든 인류를 섬기러 오셨고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몸값으로 지불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처음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자신의 사명을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을 빌어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오신 목적이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렇게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자선사업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뭐 꼭 병든 사람들 고치는 의원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걸작품인 사람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그 모든 속박, 그 모든 굴레, 모든 비인간적인 그런 것들을 다 벗기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천국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이 그 헤롯을 비판했다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았을 때 누가복음 7장 22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세례자 요한한테 가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면 내가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이사야서 61장에 예언되어 있고 또 예수님 공생애 처음 시작할 때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하고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비인간적인 것,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 요인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든 인권을 보장하는 그런 삶, 그것이 참다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듯이 최후의 심판 때 예수님이 다시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오셔서 모든 이 땅 위에 살았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살아있던 사람이든 오래전에 죽었던 사람이든 전부 다 불러 모아서 둘로 나누는데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둘로 딱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 기준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분이 양들에게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천국에 들어가라. 이쪽 염소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한쪽 양쪽에 있는 사람은 천국에 또 염소 쪽에 있는 사람은 지옥에 이렇게 완전하게 이제는 후회해도 소용없는 영원한 그 분리를 명령하시는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25장 40절과 45절에 드러난 것처럼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과 하지 않은 것 그것 때문에 한쪽은 천국 가고 한쪽은 지옥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지극히 적은 자가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주위에 흔히 볼 수 있는 힘없는 자들, 이 사회의 약자들, 버림받은 사람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요즘 말로 하자면 잉여인간, 그냥 비정규직, 투잡 들이잡 뛰어도 숨이 가쁘고 잠을 제대로 못 자도 먹고 살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작은 자들인데 그들과 예수님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이고 그들이 나다. 내게 하지 않은 것은 그 사람들이 변명하듯이 양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 언제 도와드렸습니까? 이 염소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안 도와드렸습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주위에 있는 사회적인 약자들, 버림받은 자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투명 인간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성경에 여섯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예수님이 주일 때 먹을 것을 주었느냐. 둘째, 목마를 때 마시게 했느냐. 셋째,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느냐. 넷째, 헐벗을 때 옷을 입혔느냐. 다섯째, 병들었을 때 돌보았느냐. 여섯째,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냐. 그것까지고 그렇게 한 사람은 천국 가고 안 한 사람은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 예배 안 빠지고 헌금 꼬박꼬박 하고 또 새벽기도나 교회 모든 행사 잘 참석하고 또 교회 직분 맡아가지고 충성하고 또 내가 선한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축복받는 비결이고 그렇게 해야 천국 가는 걸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너 교회에서 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권사로 뭐 그런 거 아니라도 찬양대원이든 뭐든 그렇게 해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 잘했는가 그 그레이드를 매겨가지고 너는 천국 중에도 제일 좋은 곳, 중간, 저 하층, 너는 그렇게 열심히 봉사 안 했으니까 지옥. 그렇게 안 하고 왜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천국과 지옥의 심판 기준으로는 어이없는 이런 것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이거 좀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떤데 그것 가지고 천국과 지옥으로 가른다는 것은 너무나 뜻밖의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이 여섯 가지의 이야기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그 삶의 조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천하에 없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밥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또 물 안 마시고 살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나그네 한 번도 안 되어본 사람 없는데 나그네를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내가 정말 가난해서 옷을 제대로 못 입는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 미국에도 신발도 다 떨어진 거 신고 옷도 다 떨어진 거 더럽기 짝이 없는 거 입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긴 하지만 점심도 굶고 뭐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그 가난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들어도 이 미국 땅에서는 제대로 치료도 못 받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 보험 없을 때 맹장 수술 받으니까 2만 6천 불 나왔습니다.
또 잘못해서 옥에 갇힌 사람도 있지만 억울하게 옥에 갇힌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비인간적인, 비인격적인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 옆에서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배고프지 않고, 내가 헐벗지 않고, 내가 목마르지 않고, 내가 병들지 않고, 내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게으르고 못나고 원래부터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저 몇 푼 적선하고 자선단체에 헌금하고 그냥 교회에 그 봉사활동하는 것 하면 내 할 일을 다 한 것이냐.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이 여섯 가지 이야기 딱 그것뿐이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내 몸처럼 진심으로 사랑하며 돌보느냐, 모른 척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린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보혈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는 것은 기본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런 이웃들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내 주위에서 지금 배를 쫄쫄 굶고 옷을 못 입고 추운 겨울에 벌벌 떨고 맨발로 다니고, 예수님이 병이 들어서 길바닥에 쓰러져 있고, 예수님이 죄 없이 감옥에 갇히고, 예수님이 나그네가 되어서 정체 없이 떠도는데 본 척도 안 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위에 있는 그 가난하고 버림받은 이웃들을 예수님이라고 생각지 않는,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영적인 이 소경된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웃 사랑한다고 해서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3장 10절에도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서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생활하고 우리가 여기서만 생각하는 그런 그 틀에 갇힌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어도 아무 양심의 가책도 없고 변화도 없고 회개도 없고 그냥 그건 그거고 나는 지금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잘 살고 있는데 뭐 이 말씀이 나한테 뭐 어쨌다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그 염소 쪽에 있던 사람들이 항의하는 거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나 자신의 삶이 완전하게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똑같이 최후의 심판 때가 와서 내가 언제 예수님 안 돌보고 예수님 모른 척하고 예수님 어려울 때 내가 외면했습니까? 예수님 내 근처에 오시지도 않아놓고 왜 그런 식으로, 그러면 정말 억울합니다. 그렇게 말하겠지만 그런 변명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주위에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무신론자든 무슨 게이든 레즈비안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 사람의 됨됨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위에 이 지극히 보잘것없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님에게 사랑과 공경을 다 표하듯이 그렇게 섬기고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이 양과 염소로 나누는 그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 멋대로, 내 기준,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 거기에 맞아야지 되는 거지, 내 멋대로 세운 기준, 그건 아무 효력도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최소한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다운 삶, 그것을 보장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 그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사회 뭐 복지, 사회 보장 뭐 어쩌고, 요즘 얼마나 좋은 이론도 많고 자선단체도 많고 또 복지기관도 많습니까? 뭐 그런 거 전문가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 세상의 사회복지, 이 세상의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전문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날마다 만나는 내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진짜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면 우리는 그들을 만날 수도 없고 그들을 사랑할 수도 없고 그들을 섬길 수도 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양에 있는 사람처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누가 됐든 어찌 됐든 간에 상관없이 그들이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병들고 나그네 돼서 집 없이 유리방황하고 감옥에 갇힌 그 이웃들을 내 몸처럼 진짜 사랑하는 삶을 삽니까? 그것이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인권하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말하는 인권의 차이입니다. 이 세상 인권은 평등권, 뭐 1인당 얼마씩 그냥 사회복지 기금을 정해가지고 65세 이상은 얼마, 아픈 사람은 며칠 동안 병원에 공짜로 치료해주고, 이런 식의 제도적이고 기구적인 그런 기계적인 거,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제도적이고 기계적인 그런 이웃 사랑이 아니라 정말 이웃을 예수님처럼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아낌없이 나를 내어놓는 것,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 때 최고의 인권 선진국, 노르웨이, 스웨덴, 그런 스칸디나비아 3국이라든지 유럽의 선진국들이라든지 그런 나라라고 해서 우리 주님의 기준으로 볼 때 정말 그들이 인권을 제대로 잘 알고 지키는 나라냐, 저는 그것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인권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배울 생각도 안 해요. 인권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인 것, 제도적인 것, 그뿐만 아니라 또 사회 간섭적인 것, 그 외에 돈도 많이 들고 기술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전문적으로 어릴 때부터 열심히 배우고 훈련해야만 참다운 인권 지킴이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그냥 다 기본 상식으로 알고 뭐 그런 것까지 뭐 교회에서 뭘 가르치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인권에 대해서 무지하고 배운 적이 없고, 내가 인권 침해를 안 당하니까 억울하지도 않고 답답하지도 않고 그냥 나는 자유롭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남도 다 그렇겠거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고문당하고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를 억압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도 아무도 나를 아는 척도 안 하고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기가 막힌 상황에서 신음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서 비로소 내가 왜 남들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병들고 의지가지 없을 때 내가 왜 모른 척했지, 그때서야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세계 곳곳에서 지금 더 인권이 신장되고 더 평등하고 더 잘 사는 그런 나라가, 그런 세계가 되어야 마땅하지만 사실 그렇습니까?
시리아 난민만 해도 어마어마한 데다가 4년 동안 시리아에서 죽은 사람만 해도 20만 명이 넘는데 거기 대부분 200만 명이 20만 명이 넘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간인입니다. 그 외에도 이 지구상에 이 미국 땅에 이 인권이 사정없이 짓밟히고 유린당하는 이런 일을 보면서도 강 건너 불보기로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우리 교회하고도 상관없고 우리 신앙하고도 아무 상관없는 그런 저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우리의 인권 지수는 꽝입니다. 우리의 인권 감수성은 빵점입니다. 남들이 그렇게 당하는 거 그런 걸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고 내 양심에 찔림도 없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도 없고 실제로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양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자부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 인권 이런 것 말하면 진보주의자들, 좌파들, 뭐 정치적으로 미국 같으면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인권 하는 거지 그 인권이 보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정통 신앙을 가진 사람들 또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인권은 스스로 지키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가 법적으로 투쟁하고 내가 폭력을 당하면 나도 폭력으로 맞서서 상대편을 때려 눕히고 그렇게 내가 스스로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누구도 스스로 자기 인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인권에 관한 문제는 좌도 우도 아니고 뭐 진보적인 신앙, 보수적인 신앙 그런 거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인간의 기본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천부 인권 그것을 잘 가꾸고 또 내 인권이 소중한 것처럼 고통당하는 인권을 유린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인권을 내 인권처럼 생각하면서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참 인간다운 세상을 만드는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하는 그런 이 양과 염소의 심판 기준 그것하고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교회들이 이 인권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인권을 외면하고 오히려 인권을 탄압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그들 편을 들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도 보셨죠? 민주운동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몸을 잠깐 피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명동성당으로 도망갔습니다. 요새 어디 갑니까? 조계사 갑니다. 명동성당도 못 믿겠거든요. 교회는 아예 그 대상도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인권이 침해당하고 억울한 사람이 교회는 우리를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품어주고 우리를 사랑해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대신 고통을 당해줄 그런 넉넉한 품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줄어들고 뭐 개독교 소리 듣고 그런 게 기분 나쁘고 가난 신자가 얼마나 늘어나는가 그런 거는 신경을 쓰면서 정말 우리가 그 꼴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말씀대로 사람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인권을 가지고 인간의 존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성당이나 절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꼭꼭 닫아 걸고 교회 문을 꼭꼭 닫아 걸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예 교회에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기대도 갖지 않고 그냥 우리를 없는 사람들 없는 기구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뭐라고 변명하겠습니까? 정말 내가 내 양심에 이 말씀을 비춰보면 내가 인권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공부를 하고 정말 내 인권이 소중한 것처럼 내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내 마음껏 교육받고 내 마음껏 여행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이 자유 이게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누리는 것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고난과 희생, 그런 피해 대가 위에 오늘 우리의 이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고난당하는 수많은 이 지구촌의 이웃들, 그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신음소리, 그들의 그 죽어가면서 지르는 비명들, 그런 것들을 들은 척도 안 하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 모여서 행복하게 크리스마스 파티하고 뭐하고 뭐하고 그것도 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할 것은 회개해야 합니다. 참다운 구원은 전인 구원입니다. 홀리스틱 셀베이션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홀리스틱 셀베이션은 인간의 육체적인 조건과 영적인 조건, 이것이 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며 이 땅 위에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아닙니다. 그런데도 개인구원, 사회구원 가르고 진보 보수 신앙 가르고 뭐 그렇게 해서 그런 거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그런 착각 속에서 더 이상 이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이 인권 감수성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얼마나 우리가 인권에 대해서 무지한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외면하고 대학 다니는 학생들이나 하는 거고 뭐 일부 별난 사람들이나 떠드는 것이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나는 열심히 일하고 또 세금 내고 내 할 의무를 다하면 그것으로서 내가 최선을 다한 것이다. 결코 그렇지 않고 진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이웃들이 주님의 사랑, 주님의 도움, 주님의 그 손길, 그것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멀고 귀가 어두워서 그들을 보지도 못하고 그들을 듣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모른 척하고 살아온 그런 지난 날들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 인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또 내가 스스로 배우고 또 남의 인권이 내 인권하고 똑같이 소중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어느 곳에서든,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우리 교회 안에 참다운 인권이 꽃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아름다운 공동체 생활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그런 날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사랑을 실천해서 나중에 최후의 심판 때 아무리 변명해도 소용없는 그런 비극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1년에 한 주일 인권주의를 그때만 잠깐 인권 생각하고 그 다음 나머지는 까맣게 잊어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인 사람들이 사람답게 대우받고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경하며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살피며 거듭나고 회개하고 또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를 통해서 사랑의 주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권주일 또 인권주간, 인권선언 기념일 이런 것이 우리 신앙과 구원과 천국 가는 일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런 일을 위해서 앞장서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들을 외면해 오지는 않았는지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앞에 나 자신과 우리 교회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시고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도록 주님 십자가에서 보혈 흘리셨는데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면서 정작 우리 주위에 바로 예수님이 고통당하고 병들고 감옥에 갇혀도 모른 척한 그 무서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참다운 세상을 만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우리 교회가 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갇힌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